안녕하세요, 유진쌤입니다. 이번에 로우번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. 저처럼 길고 숱 많은 머리부터 숱 없는 분들까지 풍성하고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짱짱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으로 준비해봤어요. 근데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? 이렇게 웨이브가 있어요. 묶은 머리는 훨씬 예쁘게 되는 거 참고해주세요. 숱 없는 분들은 뿌리에서부터 웨이브 많이 넣어주시고, 웨이브 넣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은 끝머리 C컬이라도 꼭 넣어주세요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먼저 절반 머리를 잡고 한쪽으로 베베 꽈주세요. 한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세네 바퀴 돌리신 다음 밑머리들 올려잡고 이 상태로 묶어주세요. 저는 세 바퀴 정도 감기는데 마지막 세 바퀴에서 이렇게 살짝만 남겨주세요. 돌리고 돌리고 하면서 중간 볼륨이 알아서 좀 살아있죠? 이 상태에서 꼬지꼬지 위에 옆에 볼륨 살리고 싶은 만큼 살려주세요.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밑에 꼬랑지 머리를 다시 들어서 다시 살짝 접어주시고 밑에 남은 머리들 또 접어주시고 이건 많이 보셨죠?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고무줄로 묶으셔도 되고, 저는 이렇게 곱창밴드를 애용하고 있어요. 이건 너무 쉽죠? 이번에 돌리고 돌리고 할 때는 조금 더 짱짱하게 더 많이 돌려줄게요. 밑에 머리 올려잡을 때 중간 머리 잘 눌러잡아야 해요. 꼬랑지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만두머리를 만들어주시고, 왼손으로 만두를 잡고, 밑에 남은 꼬랑지 머리를 돌려주세요. 다 돌아갔으면, 이제 이 머리를 한번더 묶어주세요. 이 머리에도 곱창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절반 잡고 돌돌 돌릴 때 처음에는 그냥 돌돌 돌리니까 이 돌아간 이 모양이 왼쪽으로 쏠려 있잖아요. 이게 싫으신 분들은 머리를 오른쪽 귀 뒤에서 모아 잡고 여기서 돌려가시는 거예요. 여기서 돌돌 돌려서 가운데로. 이제 가운데로 왔죠? 오른쪽 머리 감아주고 왼쪽 머리 올려주고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. 이번엔 이 꼬랑지 머리를 반으로 나눠서 위로 가지고 오신 다음 위에서 끈 묶듯이 묶어주세요. 꽉 위아래로 안 묶일 때까지 묶어주세요. 길이에 따라서 묶는 횟수 조절하시면 돼요. 여기서 또 묶어주세요. 돌리고 돌리고 한 것보다 이렇게 묶어주고 묶어주고 한게더 짱짱하게 너무 부풀지 않고 처지지 않고 오래 갈 거예요. 이 머리에도 곱창 잘 어울리겠죠? 이번에도 두 번째 묶는 꼬무줄 빼고 곱창밴드로 대신하셔도 돼요. 머리 하는데 진짜 몇분안 걸리잖아요. 적당히 너무 티나지 않게 세련돼 보이고 싶을 때 활용해 주세요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